그렇지만 AI 형세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두긴 네. 했지만 지금 여기에 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터움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흙은 두면서 지금 원래 이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뒀습니다. 여기도 두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상당한 이득을 받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찔러 나갑니다. 네, 지금 이곳이 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환 자체는 그러니까 집으로만 보면 한 10집 정도는 손해를 봤거든요. 박지원 선수가 찔러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냥 넣는 것은 단수 치고 붙이는 순간 잡혀 있기 때문에 또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감한 작전입니다. 세 점 충분히 버릴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지금 이거는 이렇게 네. 버리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어차피 여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버리고 좀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겠다. 마지막. 괜찮은 작전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이렇게 살리면 어느 한쪽은 좀 곤란하거든요. 뭐 그럴 바에는 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세 점을 버릴 생각이라면 한 점 살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리를 차지했고요. 네, 여기는 잡더라도 6집. 네. 네. 여기도 차지하고 하나, 둘, 이 자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집으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여섯, 더 큽니다. 네. 허선 선수 행마가 굉장히 가벼우면서 좀 괜찮은 작전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세 개 잡는 걸로 만족이 안 되면 한 점 끌고 나갈 순 없을까요? 나갈 수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가더라도 마지막 하나, 여기를 단수 둘, 쳤을 때 셋, 여기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섯, 여섯, 일곱, 이쪽을 두면 여덟, 또 여기가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백이 두터움을 많이 쌓았지만 뭐 여기서부터 보면 한 수, 두, 세 수, 한 여덟 수를 뒀는데 결국 집으로 얻은 것은 한 8집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흙은 여기에 꽤 많은 집, 여기도 벌렸고 또 여기까지 차지하게 되면 확실히 더 많은 집을 얻었습니다. 백이 돌을 잡는 수확은 거뒀습니다만 실속은 흙이 챙겨갑니다. 정말 빠른 판단력이었고요. 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서 이제 다음에 여기를 두게 되면 오히려 백이 위험해지거든요. 네. 받아주고 이제 만약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열, 열여섯, 스물, 서른 여기만 서른다섯 집이 났고요. 마흔 셋, 넷, 마흔 셋, 여섯, 일곱, 지금 흙은 65집 가까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원 지킬 여유가 없는 거군요. 좀 순식간에 네. 집으로 그렇게 앞서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근데 여기는 정말 열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을 끊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끊었을 때 이제 항상 여기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백이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두는 수는 있는데요. 하나, 둘. 그러면 좌변 집이 꽤 네. 깨지겠는데요? 다섯, 약간의 네. 변수는 있습니다. 여기 또 끊는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여기 왔을 때 좀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 정말 많은 손해를 봅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 수가 있네요. 이렇게 두고요. 여기를 하나 교환하고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넷. 아,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네.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덟, 아홉.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끊는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아, 여기 싸움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좌변을 지우면서 백은 버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따냈는데요. 제압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일단 이렇게 제압하는 것은 네. 여기가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의 공수가 없거든요. 쪽을 받으면 이렇게 두기 때문에 네 여기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여기를 가면 아마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좀 긴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허선 선수의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여기 미는 순간 백이 여기 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지워졌죠. 네. 30초. 하나. 네,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가 네.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거든요. 막으면 백이 거의 한 10집이 나는데 여기 두는 순간 네, 이건 정말 몇 집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수를 칠 수도 없네요. 이렇게 하면 네, 잡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쉬웠는데요.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뭐 비록 많은 타격을 입지만 여기를 잡아서 괜찮다라는 것 같고요. 아 그래 정말 많은 손해입니다. 지금 이런 데까지 또 선수가 듣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막았으면 백이 열 집인데 여기를 먹으니까 흑이 열다섯 집은 났네요. 여기가요.
네, 흑이 불만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가 백이 집을 한 15집 이득을 보고 흑집을 한 10집 이상을 깼기 때문에 백도 많은 이득을 받지만 여기도 일단 집으로 많이 손해를 봤고요. 그러니까 두터움에서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 번 더 밀 순 없을까요? 아마 여기를 밀면 흑은 안 받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수가 하나, 있긴 하지만 둘, 역시 단수치고 이렇게 살 때 여기를 잡으면 또 많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또 변수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셋, 넷, 당연히 백이 이 선수를 잡을 수 있는데요. 여덟, 근데 흑이 여기 두는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이 손을 빼면요? 손을 빼게 되면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면 똑같은데요. 여기서 이쪽을 먼저 붙입니다. 백이 젖히면 연결이 될까요? 여기를 두면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끊어서 안 되고요. 네. 뭐 이어도 넘어가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30초. 하나. 이제 둘. 지금 이런 모양이거든요. 여기를 네. 끊고 또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두면 단패가 납니다. 아, 그럼 백의 부담이 크겠죠. 백의 부담이 네. 지금은 또 여기 패감이 또 있어서요. 만약에 이렇게 둬야 된다면 네. 지금 집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여기가 아홉 집이 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최소 세 집 이상 차이가 나네요. 여덟, 아홉 아, 여기 두면 네, 흑이 세 집 이득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허전 선수가 네, 다섯, 계속해서 리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빨리 여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좌변을 백에게 뺏긴다면 하나, 둘, 유리하다고 네, 볼 수도 없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지금은 꽤 크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여기 뺏기면 여기 좀 더 당할 거란 가정하에 굉장히 미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오면 이쪽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아. 이렇게 왔을 때 버티는 네, 것은 이렇게 양쪽으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선수 모두 좌변 쪽은 경시하고 있습니다. 좌변을 막았고요. 네, 지금 두 선수와 저의 판단이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둔 곳도 큰 자리긴 한데요. 백의 승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네, 허전 선수는 어차피 여기는 너무 좋은 자리다. 그래서 선수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여참 여기 가고 다섯, 싶습니다. 여섯, 이렇게 해서 일곱, 이제 혹시라 선수를 잡게 되면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러나야 되면 이것 또한 두 집 차이는 납니다. 한 번 더 밀린 만큼 딱 차이가 나네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이 자리는 하나, 컸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받아야 된다면. 여덟, 아홉.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선수거든요. 뭐 이제는 어쩔 수 없겠네요. 이건 당할 수밖에 되겠군요. 없고. 네. 그러면 집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면 10집 정도라고 한다면 두 집 크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것 또한 역선수였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도 크지만 네. 역시 이 자리도 커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차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고요. 이미 차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안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렇게 여덟, 하면 아홉. 네, 이것도 원래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넣는 것이 끝내기로 정수인데요. 밀었을 때 어떻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네. 여기 차단 때문에 선수거든요. 그래 지금은 여기를 둬야 됩니다. 마지막. 그때 여기를 하나, 두면 둘, 어디를 두더라도 다음에 이수가 다섯, 있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기를 두면 여덟, 이쪽으로 당하고요. 약간씩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AI들은 사실 이런 패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아마 여기 패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좀 더 좁혀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먹었을 때 손을 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면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손을 빼는 것은 여기를 두고 일곱, 여덟, 이렇게 가더라도 끝내기 꽤 당하네요. 다음에 이곳을 두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이 당합니다. 허서연 선수가 우세했지만 지금 따라잡히고 있고요. 1국은 50대 50, 팽팽합니다. 정말 팽팽한 흐름으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수가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국 모두 만만치 않고요. 기세인가요? 일단 큰 곳을 차지는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네. 당하는 것이 집으로 꽤 아프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여기는 당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넷, 두게 되면 여섯, 뭐 전체적으로 백이 정말 잘 됐거든요. 열하나, 스물넷, 서른, 흑은 66, 열, 서른, 서른넷. 생각보다 미세합니다. 네. 네. 백이 중앙에 또 한 점을 잡으면서 집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저의 계가로는요. 여기를 당하고 다 당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흑이 우세하다고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해 보입니다. 아, 역시 갑니다. 역시 끝내기를 했을 네. 때는 좀 두터운 곳이 나았고요. 아, 여기서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패를 이길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를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뭐 받아주는 것은 여기를 못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못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것과 안 버티는 것의 차이는 한 네 집 정도 차이 납니다. 아, 물러섭니다. 아, 제가 보기엔 그럴 때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패감을 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런 교환들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두는 것이 다 패감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라면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었는데요. 둘, 여기 패감. 지금 다섯, 여기 패감이 또 있었거든요. 여덟, 또 그래프에서도 역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